히트인 서현진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외출할 때 꼭 필요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요령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SPF 지수는요. 30 이상을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외출 30분 전에는 발라야 피부에 흡수가 잘 되고요. 또 외출 중에는 2, 3시간에 한 번씩 꼭 덧발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히트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때이른 무더위 때문에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과도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서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윈도우 필름을 사용하는 건데요. 열 손실을 막아주는 단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현대인들. 이에 과도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 중 윈도우 필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차열과 단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윈도우 필름, 지금 히트인에서 소개한다. 에너지 절약의 첫걸음, 열차단 단열 필름. 건축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창호. 그런데 이 창호를 통한 에너지 손실이 무려 30-40%를 차지한다고 한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열 유입으로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겨울철에는 일반 벽체보다 열 손실이 커서 냉난방 전력 사용량을 높이기 때문. 그렇다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경기도에 위치한 윈도우 필름 전문업체.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윈도우 필름을 개발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저희 회사는 114년 된 기술 혁신 기업으로 윈도우 필름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는 5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윈도우 필름 선도 기업으로 필름 기술을 통하여 에너지 전략과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그리고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윈도우 필름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어떤 기능을 지닌 윈도우 필름인지 자세히 알아봤다. 윈도우 필름은 유리창에 부착하는 얇은 투명 필름으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태양열 차단 필름, 안전 필름, 단열 필름, 그리고 자동차용 선팅 필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많이 쓰이는 태양열 차단 필름은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여주고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어 냉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4 용지보다 얇은 윈도우 필름을 창에 부착하면 건물의 외관을 유지시키면서 뜨거운 태양열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여름철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며 가구류나 바닥재 등의 변색과 탈색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윈도우 필름은 블라인드나 커튼과는 달리 유리창의 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도한 태양 에너지를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해로운 자외선은 99% 이상 차단하고, 가시광선을 필요한 만큼 차단해 눈부심을 줄여주고, 뜨거운 태양열인 근적외선을 차단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햇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줄여주어 컴퓨터 스크린을 보거나 텔레비전 시청 시 화면을 더욱 선명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겨울철 창을 통한 내부 열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저희가 개발한 단열 윈도우 필름은 여름철 태양열을 차단해 줄 뿐만 아니라 겨울철 실내에서 발생한 난방열이 유리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주어 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난방열에 대한 반사율이 10% 미만으로 실내열이 유리창을 통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단열 윈도우 필름은 이 난방열에 대한 반사율이 90% 수준으로 실내의 열 에너지가 유리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반사되어 대부분 실내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열 반사 원리로 태양열을 차단하는 차열 기능뿐만 아니라 겨울철 따뜻한 실내를 유지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내에서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윈도우 필름. 그 밖에도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데,
안전 및 방범 윈도 필름은 주거 침입과 같은 범죄의 위협에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혹독한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유리 파편이 날릴 경우 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상해를 막기 위해 유리 파편이 날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일부 저가형 윈도우 필름으로 시공해 열 차단 효과가 미미하여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있다는데 윈도우 필름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윈도우 필름을 고를 때에는 공인 시험 성적서 등을 통해 필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름 성능의 주요 네 가지 항목으로는 필름의 밝기를 보여주는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 능력을 보여주는 자외선 투과율, 여름철 태양열 차단 능력을 보여주는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그리고 겨울철 단열 성능을 보여주는 열 관리율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 후에 필름에서 탈변색이나 열 차단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10년 이상은 버틸 정도의 내구성을 지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난방비를 감소시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주는 윈도우 필름. 이제는 윈도우 필름 하나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 쾌적한 생활을 하는 건 어떨까? 윈도우 필름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제품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과 에너지 전략, 주거 사무실 환경의 편안함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헤어,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결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결혼에 필요한 상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5월,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시작됐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끝이 없는 준비 과정으로 많은 예비 부부들이 힘들어한다는데 결혼에 필요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는 물론 신혼여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토탈숍이 있어 화제다.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지금 히트인에서 소개한다.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 원스톱 토탈 웨딩숍. 일생일대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멋진 턱시도 예복을 차려입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길 원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드레스를 고르고 포토 촬영을 의뢰하고 청첩장을 준비해야 하는 등 결혼 준비에 쏟는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 그렇다고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데 실속 있고 특별하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과연 없을까? 광주에 위치한 웨딩 전문 복합몰. 이곳은 건물 건축 설계부터 공간 배치까지 예비 부부들을 위한 웨딩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저희 웨딩 복합몰은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커피숍과 미용실, 예복샵이 있고 2층에는 주얼리, 허니문, 드레스, 메이크업 공간과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웨딩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4층에는 필요한 파티 연회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꽂힌 신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한 장소에서 실속 있게 그리고 예비 신부의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 또 상담할 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예약이 쉬웠고 그래서 예약하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후 평생을 두고 보는 웨딩 사진은 결혼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베테랑 사진작가가 한 폭의 그림처럼 연출해 주어 신랑 신부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게다가 사전 설문을 실시해 예비 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각 분야를 토탈로 운영하며 고객의 불편한 사항들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파트별로
전문성을 이루기 위해 팀 미션과 분기별 워크샵을 통해 역량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리허설, 포토그래퍼와의 사전 미팅 등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외에도 결혼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결혼 예물을 실속 있게 구입할 수 있는 주얼리 숍과 특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헤어스타일과 웨딩 네일을 연출해주는 살롱, 낭만적인 신혼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행 전문 업체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업체가 한 곳에 있어 예비 부부들이 편리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과거에는 대규모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웨딩이 유행이었다는데, 그렇다면 최근 웨딩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 요즘 고객님들은 성향이 뚜렷해서 개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웨딩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저희는 웨딩 사진, 메이크업, 웨딩드레스 등 개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야외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하우스 웨딩 테마로 데이트 스냅을 제공하며 작은 성당과 연회장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아름답고 멋지게 올리고 싶다면 웨딩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원스톱 토탈 웨딩숍에서 편리하고 알뜰하게 준비해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길 바란다.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사명감으로 항상 고객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회원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웨딩 문화의 서비스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고민인 여성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주름은요, 한번 생기면 관리를 웬만히 해서는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름을 펴주고 또 볼륨감을 주는 방법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든 여성들의 꿈, 바로 나이 들어도 주름 없는 탱탱한 피부. 하지만 주름은 피해갈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인데, 노화된 피부로 고민인 이들에게 동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히트인에서 공개한다. 안티에이징 시술로 피부 노화를 늦추자. 해가 바뀌고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여성들의 고민도 한층 더 깊어진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주름 때문. 게다가 한 번 생긴 주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져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게 한다는데,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영양크림과 팩을 바르거나 때때로 피부관리숍에서 관리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쉽게 주름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 노화된 피부나 주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푸티 성형의 대표적인 시술인 필러는 얼굴을 깊게 팬 주름에 자가지방이나 인공물질 같은 충전제를 주입해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름을 없애고 턱선을 갸름하게 해 동안 외모는 물론 낮은 콧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체 친화적인 물질을 피부 속에 주입해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필러.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등 물질에 따른 종류가 다양해서 지속력과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필러는 과연 무엇일까? 필러는 성분에 따라 콜라겐, 히알루론산, 칼슘, 합성 고분자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필러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천연 다당류로 만들어져 효능이 높은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칼슘을 결합한 복합 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체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 99%로 이루어져 있어 점성과 탄성력이 높고, 지속성과 지지력을 높여주는 1%의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까지 더해졌다는 복합 필러. 특히 필러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주사시술로 진행되는데, 오목하게 들어간 얼굴 부위에 볼륨감을 채워주면서 깊게 패인 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밋밋하고 생기 없던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효과 역시 필러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마, 볼, 코, 팔자주름, 턱, 입술 등 고객이 채우고 싶은 부위에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때 주입하는 필러 성분이 중요하며 각각의 시술 부위별 특징에 따라
적절한 필러 제품을 선택해야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술 후 즉각적인 볼륨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3개월 정도 지나면 체내에서 자가 콜라겐이 생성돼 탱탱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필러 종류에 따라 유지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반면 칼슘 필러는 2년 전후로 지속됩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칼슘이 합쳐진 모카 필러는 2년 정도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류 필러 중 비병원성 균주인 바실루스를 통해 생산하고 미 FDA 및 유럽 CE 인증을 받은 칼슘 성분을 사용해 만드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고 한다. 게다가 고유한 기술을 적용해 점성과 응집력을 높여 피부를 더욱 탄력 있게 해주고 유지기간도 늘렸다는데, 하지만 필러 시술 전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 시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본인의 현재 몸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병력이 있다든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을 경우엔 상담시 꼭 밝혀야 합니다. 또한 얼굴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어려 보이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는데, 피부층 깊은 곳까지 볼륨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필러 시술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아이들의 창의력,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 함께 만나보시죠. 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는 창의력 발달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창의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지금 히트인에서 만나본다. 우리 아이 창의력 쑥쑥 향상시키는 방법.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창의력. 최근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중요시되면서 창의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어릴 때부터 창의력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창의력 교육을 시도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딱딱하고 주입식인 교육은 아이의 흥미를 잃게 하고 심할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며 창의력도 쑥쑥 키울 수 있는 방법 과연 없을까? 서울에 위치한 창의력 교육 전문업체,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예, 저희 회사는 창의력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블로그를 개발을 하고, 그 블로그를 가지고 창의력 전문 교사들이 방문을 해서 수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창의력 교육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들어보았다. 3-4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취약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크기의 블록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모형을 만들면서 창의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기계의 원리라든가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프로그램 한 대로, 명령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 중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창의력 교구가 있다. 바로 알록달록한 블록 장난감. 블록을 끼우고 쌓으면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는데, 창의력 향상은 물론이고 오감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저희 블록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블록들이 수직으로밖에 조립을 못하는 데 반해서 저희 블록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도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사선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창의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저희의 5,6세용 블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디자인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디자인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선정됐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아 시기에 발달시킨 창의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등 논술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단다. 저희 회사 프로그램의 특징은 창의력에 있는데요. 창의력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창의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논술입니다. 저희 논술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배경 지식을 쌓게 한 다음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토론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논술 활동을 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와 함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논술 교육을 다양한 기사 형식의 신문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단계별 맞춤 학습으로 논술의 기초 체력을 꾸준히 단련하면 대학 입시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선진국의 교육 트렌드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 없이는 어떠한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창의력에 관한 한 세계 제1의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창의력 개발. 내 안에 숨어있는 창의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길 바란다. 요즘 제주도 여행 많이들 가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에서 가장 까다롭게 고르는 게 바로 숙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조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휴양지로 손꼽히는 제주도.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싱싱한 먹거리가 있어 여행 떠나기 좋다. 이 제주도에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리조트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히트인에서 만나보자. 제주도의 비경을 품다. 힐링 리조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특색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제주도.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어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도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로 떠날 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것이 고민이라고 한다. 바로 편히 쉴 수 있는 숙소 찾기. 그래서 제작진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제주도의 한 리조트를 찾아가 봤다. 네, 저희 리조트는 제주의 비버리즈라 불리는 생태휴양형 주택단지를 품고 있는 휴양형 리조트로 자연 친화적 건축작품으로 명성이 높은 부티크형 호텔과 온천이 가미된 실속형 현대식 호텔 그리고 100대 골프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명문 골프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최대한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설계했다는데 객실은 석가래가 보이는 천장과 황토로 시공하고 한지로 마감한 온돌바닥 등 친환경 재료로 조성된 한실과 제주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세련되고 감각적인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양실로 구성된다고 한다. 또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이유는 바로 객실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인데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푹 담그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풀어진단다. 반면 이 호텔은 관광객들, 특히 가족 단위로 온 고객들이 자주 이용한다는데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조식 뷔페 라운지, 비즈니스 룸, 유무선 음향 시스템과 빔 프로젝트를 갖춘 컨퍼런스 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시원한 바람을 쐬며 산방산과 마라도 등 제주도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까지 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호텔 1층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넓은 실내 수영장과 온천 사우나가 있다는데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 풍부한 자연 채광을 느낄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아풀은 물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노천 온천탕까지 마련되어 있고, 우유빛을 띠는 온천은 지하 2001m에서 용출된 온천수로 조용히 몸을 풀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네, 저희 온천수는 리조트 내 두 호텔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는 아라고나이트 온천수인데요. 약 300만 년 전에 지하 2000m의 하강암층에서 생성되어 42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용출되는 온천입니다.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우유빛을 띠고 있고, 당연종과 연기비가 즐겼다는 중국의 서원 온천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병과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드넓은 필드와 그림 같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 170여 개의 골프코스를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자 테오드르 로빈슨 씨와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 씨가 지은 곳으로 뒤로는 한라산을, 앞으로는 마라도를 볼 수 있으며 한라산 지형을 그대로 살렸다고 한다. 또한 내부에는 안락한 응접실이 갖춰져 있어 맛있는 식사와 티타임, 그리고 회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곳에서 편히 쉬어도 좋을 듯하다. 저희 골프코스는 글로벌 100대 골프장에 선정되었던 현재 명품 코스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퍼블릭 코스까지 갖추고 있어서 호텔 투숙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호텔과 골프코스에서 가장 제주적인 음식과 명품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혜의 섬 제주도에서 보내는 낭만 여행, 그리고 피로함을 날릴 수 있는 힐링 리조트까지 제주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길 바란다. 내 집 마련할 때 교통, 편의시설에 학군까지 고려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 번에 충족시켜주는 곳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요. 함께 찾아가 보시죠.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이곳에 주목하라. 최적의 입지 조건과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입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품격 있는 아파트, 지금 히트인에서 만나보자.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 반포의 고품격 아파트. 일생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교통 여건과 주거 환경, 편의시설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는데, 최근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반포동에서도 한강변 요지들에서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고 38층 15개동, 전용면적 59에서 234제곱미터이며 총 161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거 개념을 넘기 위해 고품격 마감재, 첨단 보안, 저에너지 시스템 등 미래 트렌드를 반영해 건설하였습니다. 단지 외곽은 지상 5층에 저층을, 중앙부는 최고 38층으로 배치해 한강 조망과 강남 일대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 신반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고속터미널역도 가까이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실속형 4베이 평면으로 설계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채광과 통풍이 좋다고 한다. 게다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라는데, 30층과 31층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카페 분위기의 하늘 도서관과 아이들과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스트레칭 룸 등 멋진 몸매를 가꿀 수 있게 도와주는 대형 히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시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크린 골프장, 피아노, 드럼 등 악기를 완비한 음악 연습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단지 내 지상을 차량 통행이 없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냄새나고 미관을 해치는 주변의 쓰레기 집화장을 지하 1층에 설치하여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천장고를 일반 아파트보다 30cm 정도 더 높인 2.6m로 설계했으며 거실이 우물형 천장까지 닿으면 2.8m로 높아져 개방감이 탁월합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으로 차별화된 여관과 요즘 유행하는 포베이 평면을 적용했습니다. 게다가 단지 주변에는 초중고 명문학교가 밀집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사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입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아파트.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스튜디오에서 이어진다. 네, 관계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요인이 뭘까요? 네, 저희 단지는 일단 그 한강 조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학군, 주변 인프라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기존 주거 개념을 넣는 특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조합의 의지와 전략이 고품격 아파트 수요층의 그 관심을 집중했던 것, 그게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입주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요? 네. 입주자 카드를 소지만 해도 1층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대기하고 해당 층까지 태워다주는 온패스 시스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대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엘리베이터 콜 버튼 시스템. 그 다음에 집안에서 지하주차장에 내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위치 확인 시스템. 그리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스, 난방, 조명을 제어하고 방문자 및 택배를 확인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편의시설로 보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유해물질인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등을 흡착하는 무기질 도료를 시공하여 새집 증후군을 최소화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화장을 지하 1층에 배치했고 지상에는 차량이 없는 전체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단지 안에서 입주민들이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단지 안에 조경특화시설도 조성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국내 유명 교수와 그 다음에 설계사 등에 별도로 설계를 의뢰하였고요. 전국 그 조경농원을 누비면서 좋은 나무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각각 테마가 있는 6개의 명품 그 정원과 그 다음에 수경시설, 5개의 아름다운 길, 뭐 차별화된 어린이 놀이터와 그 휴게시설 등을 갖추었고요. 단지 안에 그 도로나 인도도 아스콘을 배제하고 하광석으로 포장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파트 투자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파트 투자는 일단 실수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 투자 수익, 그리고 임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 재건축 추진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 우수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랜드마크 단지라면 투자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은 우수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가 갈수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고 특히 그 한강 조망의 프리미엄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강이 조망되는 대단지라면 적극 투자할만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고요.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타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도용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소고발 사건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유정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형사사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형사법률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에게조차 말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상담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형사법률상담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인 모든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고소, 손해배상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과도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 성범죄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예. 어떤 범죄들을 주로 또 다루고 계시고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추행들을 아마 잘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몰카라든지 그리고 음란물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전송하는 행위들을 이런 신종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신종 범죄 대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이런 촬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초범인 경우에는 대체로 경미한 추행이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많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든지 아니면 취업제한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등의 불이익들이 많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경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또 미성년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최근에 캣맘 벽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성년자의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수위까지 해야 되는지 뭐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네. 그 현행 법상 어쨌든 간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자에 있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게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라든지 교육조치 같은 그런 보호 처분들이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한죄를 지은 경우에는 소년원 입소라든지 소년 교도소 같은 그런 곳에 수감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발적으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네, 뭐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법 250조 제1항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가 살해에 이르게 한 그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런 경우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를 이제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직업이 없고 이제 술에 쩌들어 사는 아들과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께서 말다툼 끝에 아들을 칼로 찌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비계획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제 살인이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둘 다 형평성상 뭐 같은 처벌을 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전자해 같은 경우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침해하고 공동체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3년의 유기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또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또 죄를 지어서.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되나요? 일단 죄가 없는 경우에 처벌하면 안 되겠죠. 네네. 이제 최근에 제가 수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뛰어드는 행인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뭔가 무단 횡단을 했던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운전자 자체도 운전자분이 그렇죠. 억울한 아, 예, 그렇죠. 네. 운전자도 엄청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CCTV를 분석하고 그 CCTV에 대해서 이제 국과수에 이런 의뢰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네. 제동 거리를 감안했을 때 이런 뛰어드는 사람을 그 거리 내에 멈춰서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열정을 갖고 좀 파시다 보니 이분이 정신병원에서 좀 수감하셨던 투병생활을 하셨던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뭐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CTV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CCTV가 없었다면 뭐 촬영용 블랙박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그 CCTV로 가리게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블랙박스라든지 관련 CCTV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이런 증인들을 좀 확보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악플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처벌을 정확히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들이 뭐 인터넷 상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여 이제 이른바 이런 속칭된 부분들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통신망이 가진 파급력 때문인 것을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좀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죽은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럴 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자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명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위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끝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형사사건을 당하게 된 사람은 감정적으로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네. 자기가 처벌되지 않을까, 어떻게 처벌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엔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특히나 그 조사 과정에서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뭔가 현명한 조언을 듣고 조사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요.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또 요요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아이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 있어 화제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면서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체지방 측정기. 지금 히트인에서 공개한다. 스마트하게 몸매 관리하기.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 다가오는 여름.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다수가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이내 요요 현상을 겪는다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체중 감량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 사람마다 개인별 권장 기준치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살을 빼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결국 다이어트 효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서울에 위치한 한 피트니스 센터. 탄탄한 몸매로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강현진 씨. 그녀가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네, 저는 이렇게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맞춰서 운동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 곳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요 현상 없이 몸매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매 관리 비결은 바로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몸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 트레이닝 센터 회원들 역시 몸매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네, 제가 기존에 체지방 측정을 하고 싶었는데 좀 번거롭고 오래 걸려서 항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써보니까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작고 편해서 자주 쓰고 있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를 개발한 곳에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체지방 측정기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지방량, 체지방률, 근육량, 기초대사 칼로리, BMI 등의 다섯 가지 결과를 보여줘서 스마트한 체중 관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각종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에 대한 처방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체지방 측정기는 피트니스 센터나 병원에 마련되어 있어 가정에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지방 관리가 힘든데 이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는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한 소형 크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체성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뿐만 아니라 조작법이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 과거에 사용자분들이 체지방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센터나 병원 등에 가서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소형화되고 개인화된 기기의 나옴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자께서 본인의 체지방, 근육량 등 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름, 성별 등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해 저장한 후 사용자의 키와 체중을 입력하고 측정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 후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누른 후 4개의 정극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측정 결과를 확인하면 끝! 체형, 체질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기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사용자분들께서 더 쉽고 간편하게 다이어트 및 체지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라면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로 집에서도 밖에서도 빠르고 편하게 체지방을 체크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매일 덮는 이불, 여름철에는 특히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적어도 2주에 한 번 이상은 세탁하시는 게 좋고요. 울코스로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하셔야 천이 상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날이 습할 때는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요, 습기와 또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릴 때는 그늘에 말리셔야 탈색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불 관리 잘 하셔서 쾌적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